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버리이다. 아멘. 서로 하나로 묶인 생명. 요셉 이야기 우리 묵상 중에 지나갔던 한 에피소드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과 헤어지고 또 그동안에 그들 사이에 생긴 그 틈새와 장벽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그냥 단순한 기억의 문제나 감정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죄와 벌의 그 깊은 구렁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사이에 담겨진 그 깊은 구렁은 모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깊은 구렁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지옥에 간 부자는 그 천국의 아브라함과 자기 사이에 깊은 구렁이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그리고 죄의 결과로서의 그 형벌의 그 깊은 구렁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죄의 의식이 패이면 우리는 스스로 이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됐고 이제 위기를 극복한 듯이 보입니다. 자기의 피해의식과 상처와 아픔과 지난 과거를 극복한 듯이 보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이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그리고 40년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갔던 가나안 땅을 형들이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그러면서도 조금도 마음을 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중간중간 방에 들어가서 울기는 왜 우는지 우리가 가끔 인생에서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죠. 어떤 눈물을 보면 아 이제 뭔가 해결이 되려나? 그런데 드라마는 조금 더 진행되죠. 눈물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입니다. 요셉은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그것으로도 뭔가 해명되지 않고 만족되지 않습니다. 이는 요셉이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는 용서해주고 이제는 해피엔딩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인간관에서 한 인간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스스로 대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아픔과 상처를 딛고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셨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이때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최종적으로 무엇인지 자기 꿈의 의미가 정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기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순간에도 자기는 과거의 그 구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베냐민의 존재를
그 형제들에게 뼈아프게 각성시키면서 동시에 그 베냐민의 이야기를 하면서 베냐민의 형이 어디 있는지 그 형의 죽음과 그 형의 유괴와 그리고 형들의 범죄에 대해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뭔가에 홀리듯이 뭔가 그 죄의식에 쫓기듯이 가나안 땅을 두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보면은 형들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뭔가에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왔는데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서조차 이 은잔을 숨겨서 올무를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을 노예로 놓고 너희들은 됐으니까 가거라. 아버지와 베냐민을 다시 찢어놓고 그리고 형들이 그 대가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럴 리는 없는데 어떤 분들은 요새 계속 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요셉이 꿈에 나온다는 분도 계시고 요셉을 거의 바울사도나 예수님에 비유해서 요셉님이라고 부르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 요셉님이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갔다 오게 했잖아요. 그죠? 그 많은 대가를 치르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베냐민 은잔을 잡아냈고 현행범으로 잡혔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곡식 구하러 이집트에 갔는데 그 사람들은 생사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어요. 남의 주권 국가에 들어가서 그것도 양식 사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목숨은 이미 보장돼 있잖아요. 그것도 더더군다나 만인지상 앞에서. 그래서 형들이 오케이. 그러면 베냐민 두고 갈게요. 죽이지는 마세요 하고 가버렸으면 어떡할 거예요. 요셉이 아니야. 조크야 조크. 그래요? I started a joke. 그런 노래가 있었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지금 국무총리 입장에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현행범을 붙잡아가지고. 그런데 아니야, 내가 사실은 속인 거야. 내가 시켜서 집어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형들이 가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문제는 심각하죠? 왜 그러죠, 요셉이 도대체? 두 가지 가능성이죠.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짜놨다. 그렇게 하고 요셉을 베냐민을 놔두고 형제들이 가버린다고 해도 이 형제들이 아직도 책임감이 없구나. 그리고 아마 그 다음 후속 조치를 뭐를 할까요? 그리고 베냐민은 몰래 해가지고 다시 이제 밥도 다섯 그릇 주고 옷도 다섯 벌 줬으니까 다섯을 좋아하는 요셉이 베냐민은 좀 잘해주고 형들은 죄의식에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형제들은 다 가서 괴로움 속에 살게 놔두고 아버지만 또 빼오나요? 예. 아마 요셉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순간에 요셉에게는 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우울해져 보거나 화가 나거나 슬퍼 봤잖아요. 절망이 찾아오면 여러분 너그러워지던가요? 마음이 우울해지면 그래도 그 다음까지 조치훈이나 이창호나 이세돌이나 요즘은 누가 바둑 잘 두죠? 박정환이나 거기까지는 알아요 제가. 그런 것처럼 그 다음 수 다 내다보고 있어요? 아니요, 그러지 못합니다. 인간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수를 내다볼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요셉, 그는 시험 환란 다 이기고 감옥에
시련도 이겨내고 유혹의 시련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 그리고 이집트를 구해내고 이집트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가뭄들을 해결해내는 명재상으로 서 있고 이제 형들과 만나서 해피엔딩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마음의 구렁이 그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물론 전제는 있죠. 형들이 회개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정말 내 그 상처를 다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 괜찮아. 그런데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래서 자꾸 형들을 시험하고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믿는 구석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요셉은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것은 요셉의 고백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요셉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키가 없다. 네. 지금 요셉에게는 키가 없다. 요셉은 지금 잘못하면 자충수를 둘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안배가 없다면 우리는 키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 이 44장에서는요 키가 없어요. 45장에서는 요셉이 눈물을 터뜨리며 형들 앞에 자기를 커밍아웃하고 고백하겠지만 그 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이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야와 같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유다의 배신 이후, 베드로의 부인 이후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고 어떤 제자는 고운 베옷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치는 천국을 연출하는 아무도 몰라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키는 없었다 합니다. 그때 형제들 중에서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그리고 그 유다가 베냐민에 대해서 변론을 펼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유다는 뭐 키가 있나요? 그러려면 그가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유다가. 변론에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유다에게 자격이 있을까요? 근데 지금 심판관은 누구예요? 이게 잘못하면 막장 드라마예요. 그죠? 예, 잘못하면 막장 드라마야. 심판관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유다에 의해서 피해자가 됐던 요셉이 재판관이고 그리고 그 검사 역할도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판장이자 검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바로 가해자인 유다가 변론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볼 때 유다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느냐, 변론의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죠. 유다는 이미 지고 시작한 변론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가장 긴 연설을 유다는 시작합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길고 저도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왜 이게 창세기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지? 전에는 왜 몰랐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장 위대한 이야기, 가장 긴 연설. 그런데 요거를 한번 다시 재생해가지고 해보니까 3분이 안 돼. 3분도 안 되는 그 유명한 변론가 고대의 그 키케로나 이런 사람들은 5시간의 그 아주 위대한 명변론을 했다고 역사책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사실은 자기가 피의자의 신분이면서 이미 재판관에게 신용을 잃어버린 진 변론을 그러나 3분 동안 그러나 창세기에서 가장 위대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형제, 브라더라는 말을 6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은 내 주, 요셉을 향해서 높인 말. 네? 뭐죠? 오여 앤, 독일어에서. 네? 네.
재판장님,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런 거죠. Oh, your hand. 내 주님, my lord 라는 말을 일곱 번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죄의 종, 자기를 낮추는, 자기를 종이라고 부르는 말을 열두 번 쓰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쓴 말이 뭔 줄 아세요? 열세 번이나 쓴 말이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아버지라는 말을 가장 많이 썼을까? 그거는 이상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의 구조를 가만히 놓고 볼 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아버지 얘기를 열세 번을 썼을까요? 그는 이 변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반대 논지가 될 수 있는 자기들이 스파이라고 혐의를 씌운 요셉에게 대해서 뭔가 해명하고 반론하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아니니까. 에? 내가 왜 스파이가 아니냐면 아니거든. 그죠? 나는 내가 스파이가 아닌 줄 알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면 뭔가 자신이 있겠는데 요셉은 그 얘기를 아니, 유다는 그 얘기를 안 해요. 시므온이 그때 인질로 잡혔을 때 지금 그때 있잖아요. 그 우리 자루에서 그 나온 거예요. 그거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예?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베냐민을 자기들이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 지난번에도 자루에서 돈이 나오는 바람에 시므온이 잡혔는데 우리가 새입니까?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또 은잔을 감추게요? 팔레스타인에서 여기까지가 얼마인데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 은잔 하나 감춰서 우리가 말미잘입니까? 이거 보세요. 상식이 안 맞잖아요. 뭔가 얘기할 수 있었으나 그는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3분 동안의 짧은 변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몇 절이에요? 18절이죠. 우리가 시간상 30절에 34절까지 읽었는데요. 18절에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예. 원래 변호사는요 이렇게 돌아댕겨요. 영화에 보면, 그죠? 주로 이제 배심원 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존경하는 배심원 여러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배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장에게, 요셉에게 가까이 갔어요. 요셉이 왜 이래? 가까이 가가지고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당신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중하지만 주는 바로와 같으시니이다. 파라오와 같은 권위를 가진 당신이 이 낯선 나그네, 범죄 혐의를 진 낯선 나그네에게 이미 판결을 내렸어요. 그를 노예로 삼고 너희들은 추방한다.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에 대해서 바로 바로와 같은 이의 귀에게 내가 한 말씀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합니다. 이는 단지 논리적인 변론을 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과 마음에 한마디 하겠다는 유다의 결연한 서두입니다. 두 번째, 유다는 그 다음 자기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은 유다를 신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다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무슨 얘기를? 여러분 같으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무슨 얘기를? 유다는 뜬금없이 자기 늙은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 얘기를 꺼냅니다. 우리 늙은 아버지가 하나 있는데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째리센 돼가지고 찢겨 죽은 것을 알고 그의 마음이 음부로 내려가고 스올로 내려가서 위로받지 못하고 깊은 슬픔에서 거의 죽은 것과 같이 되었었습니다. 요셉이 지금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요셉은 그 이야기를 처음 알았습니다. 자기가 유괴당하고 멀리 떠난 다음에 자기 옷에 짐승의 피가 묻혀져서 아버지에게 가져다 줬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옷을 받아들고 머리가 하얘지고 자기의 영혼이 음부에 내려간다. 그리고 내가 음부에 가서 내 아들을 만나고 거기서 아들과 함께 죽겠다고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슬퍼했던 그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슬퍼했다는 사실을 요셉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는 바로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또 하나의 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데려오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은 이제 생명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사랑은 이제 그 아들에게 부어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잘못되면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은 바로 그 아들을 때문에 아버지가 죽게 된다면 우리 형제들이 우리의 아버지를 죽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죽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유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대신하는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을 대신하는 아들. 베냐민은 잃어버린 죽은 아들을 대신하는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냐민이 실존하는 존재일까요? 요셉 이야기에서 베냐민은 한마디도 안 해요. 그죠? 다섯 그릇 밥을 먹었다는 얘기 나오는데 줬다는 얘기 나오지만 먹었다는 얘기도 아니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더 나가면 약간 방향이 이상하게 나가네. 그렇습니다. 베냐민은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그는 대신하는 아들입니다. 대리의 아들이에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대리의 아들이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을 자기의 생명처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생명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바로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요셉 이야기의 반전은 유다의 이야기로부터 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이 지혜로워져서 반전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요. 그죠? 시련을 극복했기 때문에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바로 이 유다의 이야기가 바로 아버지의 잃어버린 사랑의 이야기를 꺼내는 그 유다 이야기가 요셉의 그 마음에 구렁을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죄와 벌의 그 형벌의 구렁을 뛰어넘어서 그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리고 통곡하면서 내가 바로 그 요셉이라 나를 팔았던 바로 형들이 팔았던 그 요셉이라 그러나 슬퍼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엘샤다이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는 야훼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보다 한 발자국 앞서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보내셨나이다. 그냥 비밀이 폭포처럼 나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구렁이 해결되었으니까 말이죠.
세 번째로 유다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얘기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변론으로 부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은혜에서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에 대한 응답이 남았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 다음에 주님 나라를 이루고 다 있지만 사실은 은혜에서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예. 유다는 간결하게 두 문장으로 자기 간청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나를 대신 노예를 삼고 그 아이를 자기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는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 자기도 모르게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 대신에 아니요 또 하나의 요셉 대신에 이제는 자기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유다와 그의 형제들에게 하나의 학습을 이뤄놓았습니다. 죄와 죄의 대가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만지셨습니다. 뭐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들은 질투했고 그 배다른 형제를 팔아넘겼는데 그러나 그 아버지의 놀라운 애통과 슬픔과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들은 이상하게도 자기들의 그 죄와 죄의식을 넘어서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질투가 전혀 없습니다. 잃어버린 아들과 그 대신하는 아들을 자기의 생명과 동일시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전혀 질투가 없어요. 예, 맞아요. 지금 총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요, 말해요. 우리들은 버린 자식이에요. 예? 맞아요, 맞아요. 우리 아버지,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을 질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요셉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은 이제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자기가 대리의 고통을 받겠다고 자기가 대리의 희생물이 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베냐민은 침묵 중에 그 형이 또 얘기하는 걸 들어요. 내가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물이 되겠다고 나는 그 대신에 노예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베냐민을 돌려보낸다. 이것이 유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 해도 달성해야 될 목적입니다. 그는 함께 대가를 지불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대리의 죽음, 대리의 고난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대속의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베냐민의 짐에서 나온 은잔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라고 요셉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알쏭달쏭 알듯 모를 듯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처음에 그 자루에서 돈이 나왔을 때에도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시는 그 죄와 죄의 벌에 대한 대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갚을 길은 내가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외에는 없다고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미 그 죄의 형벌을 극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는 자기의 대속의 희생으로 치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애통합니다. 우리도 죄인 된 경험으로서 애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지만 그러나 죄의 형벌이 우리 앞에 있고 도끼가 뿌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애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1만 달란트 아니라 100데나리온의 빚도 다시 갚겠다고, 받겠다고 하시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십자가에서 갚은 거 아니었어요? 공짜 아니었어요? 애통합니다. 복음복음 하고 살지만 가끔씩 저의 잘못에 대한 대가로 돌아오는 것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 애통합니다. 깊은 절망 같은 감정들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된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애통함에, 자기의 죄인됨에 대한 뼈저린 깨달음 속에, 그 애통함 속에, 그러나 그는 자신의 대리의 고통을 차차하고 있습니다. 모순이잖아요? 예. 그냥 절망하거나 두려워서 쓰러졌어야 되는데 그는 그 가운데서 대리의 고통을 차차하고 있습니다. 애통하고 슬퍼하면서도 그러나 갈망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면을 구하는 그들은 복음 앞에 가까이 서 있습니다. 복음 앞에 가까이 서 있어요. 요셉도 복음이 목마릅니다. 그는 뭔가 해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 구렁을 넘어설 방법을 찾고, 유다도 이 지긋지긋한 죄와 죄의 벌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대신 제물로 내어놓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이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자기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인됨에 대한 자각이, 그들의 절망이, 그 죄책감이 뼈아프게 느껴져서 애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그 순간에 은혜에 아주 가까이, 아주 가까이, 아주 가까이 서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면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얼싸안게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씻을 수 없었던 상처와 아픔들이 씻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복음의 원형의 모습입니다. 서로 하나로 묶인 생명. 잃어버린 아들 때문에 우리는 대신 값이 치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로 그렇게 자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인인데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종의 죄를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무죄함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정직함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애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우리는 그 사랑 앞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과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주님의 아픔과 그리고 그 자신을 내어주심이, 하나님, 우리를 오늘 우리의 죄에서 다시 새롭게 하고 건져내고 우리를 다시 그 아버지의 사랑 앞으로 돌려놓는 하나님 힘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면에 목마릅니다. 그 위로에 목마르고 그 복음에 목마릅니다. 우리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구렁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아픔과 상처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 되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유다처럼 변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대속의 사랑과 은혜로 가서 그들을 치유하고 감싸 안고 일으켜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사람들이 이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상처들이, 모든 구렁과 모든 담들이 메워지고 넘어서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키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심으로 그 주님의 키를 가지고 우리가 치유되고 얼싸안고 그리고 생명 구원의 일들이 계속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